여러분들 다 풀었죠? 다 풀었어요? 지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보았다. 모두의 모두. 자, 층의 길이 맞나요? 길이는 그냥 길게 짧게 아무렇게나 돼 있는 거죠? 층의 두께? 두께도 두꺼운 층이 있을 수 있고 얇은 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로는 같은 층도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층의 높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층마다 특색 있는 색깔이 있다. 어떤 층은 검은색이고 어떤 층은 노란색이고 어떤 층은 빨간색이다. 아, 그러면 이 층이 만들어졌을 때 시대가 다르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기준으로는 적절하죠. 그 다음에 알갱이 크기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층은 알갱이가 얇아요. 어떤 층은 알갱이가 두꺼워요. 어떤 층은 알갱이가 중간 사이즈예요. 그러면 아, 이것도 층이 만들어진 그 시대가 약간 다르구나 해서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죠. 자, 목소리 크게 잘 대답해주는 친구는 알죠? 쑥쑥 카드가 올라갑니다. 네, 정연아 네. 다음 설명에서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가로 안에 써넣어 봅시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있는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층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층은 아래에서부터 수평으로 쌓인다. 퇴적물이 쌓인 뒤 오랜 시간 걸쳐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갈이 있어요. 자갈. 그러면 무슨 암석을 뭐라고 한다? 여강. 모래가 굳어진 걸 뭐라고 한다? 삼. 갯벌이 흙과 같이 매우 작은 알갱이? 이거는 갯벌이 흙이면 진흙이죠. 여기 진흙 있죠? 그래서 이암이죠. 퇴적암에서는 동식물의 몸체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살았던 동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석. 그렇죠. 화석이라고 하죠. 자, 조개 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은 어느 겁니까? 비슷한 점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겉모양이죠. 조개 이런 모양이 잘 찍혀서 나오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단단해? 일반적으로 조개 화석이 모형보다는 딱딱하죠? 모형을 막 쇠, 금속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이게 더 모양이 모형이 더 딱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죠. 단단하기는. 만들어질 때 걸리는 시간. 어느 게 더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지. 화석이 더 오래 걸리죠. 만들어진 시기가 더 옛날 거는 뭐예요? 그렇지. 실제 화석이 모형보다. 그렇죠. 색깔은 모형은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흰색 흙으로 만들면 흰색 화석 모양이 되는 거고요. 노란색 화석 노란색으로 만들면 노란색 화석 모양이 생기고요. 이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보라색 화석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42쪽이죠? 자, 지층의 모양은 모두 수평입니까? 수평이란 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이래요? 그렇죠. 지층은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지층이 있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휘어진 지층, 습곡이라고 했죠? 또 어떤 지층이 있다고 했죠?
단층. 다층은 끊어진. 단층은 뭐 이런 식으로 단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자, 2번. 지층은 커다란 하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암석이 퇴적이 돼서 굳어져 있죠? 네. 하나가 아니죠. 지층은 층을 이루는 알갱이 크기가 모두 같다? 아니죠. 모두 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죠? 지층은 퇴적물이 쌓여 굳어진 층을 이루고 있다? 맞죠? 자, 다음. 지층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만들어진 층이다? 뒤집히지 않았다면이죠? 그럼 당연히 아래부터 쌓이고 위부터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네요. 자, 정연아 대답 아주 좋고요. 박민소 아주 대답 좋아요. 자, 2번. 보기는 삼엽충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봅시다. 자, 어느 게 먼저일까요? 자, 바다에 살던 삼엽충이 바다에 가라앉아요. 그죠? 일단 바다에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 그때 퇴적물이 위에 쌓여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오랜 시간 화석으로 변하고요. 이제 리을. 이게 여기 바다죠. 여기는 아직 바다인데 이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 땅이,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왔어요. 물이 없겠죠. 바닷물이 없겠지? 자, 이 상황에서 바람이 깎이고 아니면 강물에 깎이고 빗물에 깎여가지고 화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음 43쪽이죠. 자, 무엇을 연구하면? 화석. 그치, 화석을 연구하면 옛날에 살던 생물의 생김새 또는 모습 또는 모양과 특징을 알 수 있다. 또 화석을 통하여 어떤 지역에 생물이 살았던 장소, 환경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시기라고 합니다. 때. 알겠죠? 시기와 환경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는 산호화석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한 옛날 태백 지역이 무엇이었다? 바다. 그렇죠. 산호가 나오면 얕은 바다에 살았던 동물이니까요. 바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 생물이 변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화석. 그렇죠. 이거는 화석연료라고 한다.